안녕하세요. 복수한 재테크의 피치데드입니다. 2020년 4월 27일 월요일, 오늘도 나스닥 QQQ ETF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QQQ를 매수하기 전에 그 소속되어 있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? 마이크로소프트 상승, 애플 조금 하락 중이네요. 아마존.com 상승, 알파벳 AC 상승, 페이스북 상승, 인텔 상승, 넷플릭스는 약간 조정 중이네요. 펩시코 상승. 이런 종목들을 한 방에 살 수 있는 나스닥 QQQ. 이게 주식과 공부와 다이어트, 이게 다 해답은 정말 있거든요. 주식 1등 우량주 분할 매수해서 홀딩한다. 그러면 수익이 나는 건 당연하겠죠. 다이어트, 적게 먹고 운동한다. 그러면 살이 빠지는 건 당연하겠죠. 공부, 예습, 복습 철저하게 한다. QQQ 한 주 주문을 매수,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. 시장가로 주문을 넣고 있고요. 한 주를 매수를 걸었습니다. 자, 좀 있으면 이 매수 체결됐다는 상단에 체결 문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. 한 주 체결됐죠. 공부도 마찬가지예요. 수능 만점자, 수능 9 득점자들 인터뷰를 해보면 예습,